하자입니다. 네, SY 스틸텍이죠. 네, 공모가 네, 공시가 됐는데, 네, 밴드 상단 1,500원 20% 초과해서 1,800원에 결정이 됐고요. 상단 20% 초과됐고, 왜 그럴까요? 네, 시청이 550, 시청이 낮아서 그런가요? 잘 모르겠는데. 네, 한국제 13호 스펙도 네, 공시가 됐고요. 네, 경쟁률은 745. 뭐 별다르게 뭐 확인할 내용은 없고요. 네, 학약 미학약 네, 받지 않은 듯 보여지고, 네, 수량이 동일하죠, 미학약이. 예, 현대차가 80억이었고, 네, 이것도 80억이죠. 네. 균등은 해야 되는데, 비례는 봐야 될것 같고, 배정이 너무 적다 그러면은, 청약 의미가 없을 테고. 네, 문제는 SY 스틸텍이죠. 네, 뭐, 밴드 상단을 네, 20% 초과해서 1,800원에 결정이 됐고요. 모집 규모도 126억, 네,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네, 시총이 낮고, 550억밖에 안 되고, 공모가 기준으로. 네, 수혜측 경쟁률이 1,113이 나왔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네. 1800원 초과가 47%, 1800원이 49.51%. 네, 뭐, 1800원 어쩔 수 없이 뭐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가격 분포고. 네, 의무 보유 학약은, 네, 이게 전체 물량이고, 네, 이게 미학약이죠. 네, 한6% 학약밖에 없습니다. 네, 6%밖에 학약이 없고. 네, 최소 청약은 10주고요. 네, 일반 55,000 주고. 수수료 있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네, 베스트 이상, 스타클럽 베스트 이상 회원들은 네, 수수료가 없고요. 뭐 1,500원 수수료 저 같은 경우에 발생 안 하는 있는 분들은 네, 이게 네. 1,800원짜리 돼 가지고 회사는 뭐 어느 정도 내 네, 수익이 나는 회사고요. 네, 원래 계획은 네, 이 중에서 청약을 하고 네, 한국 1일 2일 스펙과 SY스틸은 네, 균등 정도만 하고 SY스틸은 건너뛸까 생각했는데 네, 수혜측이 네, 조금 이상하게 높게 나오는 바람에 네, 조금 네, 계획을 좀 수정해야 될것 같죠. 에이징랜드도 네, 청약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오늘 내일 배정 많이 해주는 거, 네, 큐로셀은 네, 조금 받아볼 생각이고요. 네, 밴드 하단 2만원 아래쪽에서 네, 결정이 됐고, 뭐, 나머지 3개 종목에서 네, 비례를 좀 하고, 네, 혹시나 돈이 좀 남는다 그러면은, SY스틸이 왜 이렇게 높게 나왔는지, 네,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네, 시총이 낮아서 그런가? 그거 외에는 뭐, 특별히 뭐, 눈에 띄는 상황은 보이진 않는데. 네, 일단은 그러니까 네,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듯 보여집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